아란이를 네, 아빠라고 주장해놓고 아빠 라디오 밥 먹었나? 라고 부를까요? 응, 진짜 아빠한테 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꽤 더 가벼운 것 같은 피규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맞죠? 제 꽤 가벼운 건 팩트라는 거. 네. 이 피규어를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석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안 붙잖아요. 네, 여기는 안 붙어요. 이게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게 잃어버리면 정말 그냥 평범한 스피커가 돼버려요. 그럼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이거 살 수 있나요? 지금은 못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로서 기능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클로바!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날씨는 맑으며 최신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화성 15형의 헤이 카카오, 뉴스 알려줘.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알려줄게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영어로 대화하자. 영어 스피킹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English. 중국어로 처음 뵙겠습니다가 뭐야? 初次见面. 헤이 카카오. 김청윤에게 안녕이라고 보내봐. 김청윤에게 안녕이라고 보낼까요? 응. 카톡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 근데. 아 진짜 그렇게 빠르게? 대박! 벌써 답장해서 진짜 빠르다. 이 사람 AI 아니야? 아빠한테 한번 보내볼래? 그 짤 같은 거 있잖아. 아 이거를 그러면 약간 페이크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란이를 네, 아빠라고 저장해놓고 아빠에게 밥 먹었냐라고 보낼까요? 응. 카톡 보냈어요. 아, 나 아빠 두 명인데? 야, 진짜 아빠한테 갔어. 어떡하지?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거 하는 거. YTN 뉴스 틀어줘. YTN의 뉴스는 현재 서비스 되지 않아요. 틀어봐. YTN 뉴스 틀어줘.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틀어봐. 세계일보 뉴스 틀어줘. 세계일보 뉴스입니다. 오 대박.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일보 뉴스 알려줘. 세계일보의 뉴스는 현재 서비스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안 알려주네. 그렇구나. 클로바 라디오 틀어줘. 그건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대신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겠어요? 헤이 카카오 라디오 틀어줘. SBS 파워 FM 틀어줄게요. 헤이 카카오 140번 버스 배차 간격 알려줘. 그 기능은 곧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340번 버스 배차 간격 알려줘. 34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줘. 평일은 인식은 굉장히 잘 돼요.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음성 인식이 나름 잘 되는 편인데 가끔씩 아무 소리도 아닌 뭐 TV 소리나 이런 거에도 반응할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귀엽다는 거고요. 이것도 귀여운데?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안 귀여워요. 또 제 생각엔 카카오 이 인공지능 비서 목소리가 더 상큼하고 발랄한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왜 다 목소리가 여자예요? 시리도 그렇고? 클로바! 남자 목소리로 바꿔줄래? 슬프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헤이 카카오! 남자 목소리로 바꿔줘.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예요.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한 건가요? 너무 자기중이지 않았어요? 방금 되게? 그럼 말이 진솔하게 못하는 부분 못한다고 하잖아요.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거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정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과 대화하세요. 아 무슨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데 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외로우셔서 산 거 아니에요? 아니 귀여워. 못 살아요. 귀여워.